녀석들 병가루에 술술 죽여! 아주 등골이 휜다, 휘어! 자, 아버님, 그게 아니라요. 싫어라! 너도 그 나이에 자식들 이러고 있는 거 창피한 줄 알아! 자식들 이러고 키우는 거 아니야, 이놈아! 죄송합니다, 아버님. 으흠! 으흠! 아이, 안 되겠다. 너 나 따라와. 예? 따라와, 이 자식아. 이모, 아침 준비 다 됐는데 어디 가세요? 야, 나. 너도 김 간호사 좋아하는 애냐? 아, 왜 그러세요, 아버지? 대답해봐, 임마. 너도 좋아했냐고. 그럼요. 좋아는 했죠. 좋아는 했으니까 그렇게 미친놈처럼 찾아다녔죠. 그리고 그렇게 미친놈처럼 술 마시고 와서는 오늘 아침에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아우, 한심한 녀석 같으니라고. 이게 어떻게 올 건데? 뭘요? 김 간호사 어떻게 할 거냐고? 그냥 그렇게 보낼 거냐고? 그럼 어떻게 해요? 죽어도 제가 싫다는데. 들어봤어? 그럼요. 사장님 봤어? 아, 당근이죠. 그래도 싫대? 예. 나 같은 너 같은 놈 싫겠다. 아, 아버지. 그냥 가서 한 번 더 빌어, 이 자식아. 아, 싫어요. 저도 빌 만큼 빌었어요. 얼만큼 빌었는데? 아주 싹싹 빌었어요. 아주 싹싹. 그냥 가서 한 번 더 빌어봐. 아, 싫다니까, 아버님. 왜 그러세요? 저도요, 빌 만큼 빌고 할 만큼 다 했어요. 예? 저는 뭐 자존심도 없는 놈인 줄 아세요? 아버지가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. 김간은 이제 그 옛날의 김간이 아니에요. 일단 머리도 그 복실 강아지처럼 그렇게 꼬불꼬불하지도 않고요. 예? 머리는 쫙쫙 펴가지고 눈에는 그냥 도끼가 확 서려가지고 예? 입에서 하는 말끝마다 칼끝 같고요. 하는 행동마다 얼음이 그냥 뚝뚝 떨어져요. 복실 강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얼음공주라니까요, 얼음공주. 거기다 대고 제가 뭘 더 빌어요? 뭘 더 사정해요? 그 김 간호사 그 간호사 아니고 의사라매? 예, 그렇다네요. 그래서 요새 얼마나 잘난 척하는 줄 아세요? 네, 참 웃겨서 정말. 거기다 아주 부잣집 따님이라면서. 예. 그것도 그렇다네요. 하, 나 참, 배신 때리는 것도 유분수지. 아버지, 아버지 지금 김간이 부잣집 딸의 의사니까는 저보고 잡으라는 겁니까, 뭡니까? 예? 아버지 너무 비굴하신 거 아니에요?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. 제가 언제 김간이 부잣집 딸의 의사니까, 어? 그래서 좋아한 겁니까? 예? 그냥 복실 강아지니까 좋아한 거죠. 근데 그 복실 강아지 이제 없다니까요. 아버지 미련 끊으세요. 애지중지하던 복실 강아지 실컷 이뻐해줬더니 지금 주인 물고 도망가서는 그냥 공주 됐다니까, 공주. 에이, 참 기가 막혀서 정말.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, 임마. 어? 아, 뭐가 그게 아니에요. 사람 사는 건 한번 생각을 해봐. 사람 사는 건 뭐 다 똑같죠, 뭐. 예? 뭐 얼마나 나은 인간 있는 줄 아세요? 저를 비롯해서요. 다 거기서 거기에요. 그래도 김 간호사는 안 그렇잖아. 아니,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참, 네 엄마나 다른 가족들은 김 간호사한테 배신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애비는 그렇지 않다. 생각해봐라. 부잣집 딸에다 의사인 아가씨가 뭐가 부족해서 3년간 우리 집에 숨어 살았겠냐. 어? 무슨 큰 사고치고 도망온 아가씨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피해서 숨어 살았다고 하지만 그게 꼭 우리 집일 이유는 없었어. 더구나 너같이 허랑방탕한 녀석 밑에서 간호사하면서 우리 집 같은 대가족 집에서 그 헛된 일을 다 하면서 숨어 살 이유가 없었다고. 사람 많으니까 숨기 딱 좋았겠죠, 뭐. 야, 삐딱하게 들지 말고 똑바로 들어, 이 자식아. 김 간호사 왜 그랬겠냐? 아,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. 지가 있고 싶으니까 있었겠죠. 바로 그거야, 자식아. 자기가 있고 싶어서 있었던 거야. 예? 왜 있고 싶었겠니? 좋아서 그랬던 거야. 너 3년은 긴 세월이야.
날로 따지면 천일이라는 자식아 결코 짧은 시간 아니야. 김 간호사는 우리 가족들을 좋아했고 또 너를 좋아했어.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을 우리 집에서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, 아버지는. 한 3년 참다가 야중에 의사에다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려서 깜짝 놀래게 해서 깍꿍 이러려고 그랬겠냐? 그러면 한 2000일 더 있지 왜 나갔대요? 야, 이 대풍아. 예. 예비는 이 대목에서 어째 너를 강물에 확 밀어넣고 싶냐, 이 새끼를 그냥. 아, 아버지. 가서 잔소리만 그냥 가서 빌어, 자식아. 아, 싫다니까요, 아버지는. 야, 사과는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하는 게 사과야. 어? 김 간호사 상처 받았잖아. 너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않냐. 근데 김 간호사 너한테 어떻게 했냐. 너한테 충성했지 않냐. 충이 뭐냐? 사람이 촉갈 메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만이 충이 아니야. 그 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충이다, 이 말이야.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되냐? 제가 뭘요? 엎드려 보게 해야지. 예? 야, 자식아, 가서 확 엎드려서 죽여주십사 해, 자식아. 가서 최선을 다해서 빌어. 그래도 안 들어주면요? 야, 그래도 너는 여한이 없지 않냐? 술 마시고 복시라, 복시라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냐? 그건 그래요. 왜, 병원 가봐. 오늘 사표 내려고 그랬는데. 그러니까 딱 100일만 빌어보고 그때도 안 되면 사표 내자. 야, 김 간호사는 천일을 그런 일을 했는데 난 10분 전에 100일도 못 오냐. 어? 알았어요. 어디 가봐. 예. 아버지, 가겠습니다. 그래, 임마. 힘을 내. 어? 오늘 저 김 간호사 만나거든. 친절하게 하고, 여 인사 잘하고. 어? 예. 자식아. 가만 있어. 나 데리고 가야지. 야, 대포아! 나 데리고 가야지, 임마! 야, 대포아! 대포아! 어, 미스김. 나 오늘 회사 늦겠어. 어, 나 지금 한강에 나와 있어? 어, 아, 있어. 그냥 이 집안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차가 없어가지고. 어, 아무튼 늦어. 어, 대풍이 자식. 어디 여기는 택시도 없네, 택시도. 아, 대풍이 자식, 지 애비 좀 데리고 가지. 아, 나 이 자식 같아. 아. 진풍아, 진풍아, 이 죽 좀 먹자, 어? 뭐라도 좀 먹고 약을 먹어야지, 어? 일어나봐, 어? 아휴, 정말 속상해서 죽겠다. 아휴.